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어복서 관광일본어 진행을 맡은 이미리입니다. 오늘은 여행의 묘미 중 하나인 맛집을 찾아갔을 때 사용하는 표현 네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소레데와 겨우너 죽여 하지메마스. 이쇼니 간바리마쇼. いらっしゃいませ。何名様ですか？店内でお召し上がりですか？お持ち帰りですか？カウンター席かテーブル席、どちらがよろしいですか？こちらへどうぞ。오늘의첫번째표현입니다。일본은 카페나 식당을 갔을 때 보통 점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를 앉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점원이 손님에게 환영의 인사말을 전해야겠죠. 어서 오세요는 일본어로 이라샤이마세, 이라샤이마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환영의 인사말을 전한 후에는 몇 분이 오셨는지 인원을 체크해야겠죠. 몇 분이십니까는 일본어로 난메사마데스카? 난메사마데스카? 라고 말합니다. 난메사마는 몇 분이라는 뜻인데요. 난메사마데스카? 라고 하면 몇 분이십니까? 가 됩니다. 한 번에 연결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십니까? いらっしゃいませ. 何名様ですか？두번째표현은패스트푸드점이나포장회라는곳에서자주듣게되는표현입니다. 店内でお召し上がりですか？ お持ち帰りですか？ 이표현은매장에서드시겠습니까？ 포장하시겠습니까？ 라는표현인데요. 店内는점내라고해서가게내부를뜻하고요.메시아가루는드시다라는표현으로먹다의존경표현입니다. 덴나이데오메시아가리데스카? 라고하면가게에서드시겠습니까?가되겠죠. 그다음오모치카에리는가지고가다라는의미입니다. 그래서오모치카에리데스카? 라고하면가지고가시겠습니까?포장하시겠습니까?가되는겁니다.다소긴문장이지만천천히읽어보겠습니다. 매장에서드시겠습니까? 포장하시겠습니까? 店内でお召し上がりですか? お持ち帰りですか? 세번째표현입니다. 보통일본은카운터석하고테이블석이함께있는곳이많은데요. 그런경우에카운터석하고테이블석어느쪽이좋으세요?라고물어보는표현입니다. 카운터세끼, 카운터세끼라고하면카운터석을의미하고요. 테이블세끼, 테이블세끼는테이블석이되겠죠. 카운터석과테이블석중간에어느한쪽을선택할때쓰는조사인까를사용해서카운터세끼까테이블세끼라고하시면카운터석하고테이블석중하나를선택할수있는표현을만들수있습니다. 그다음どちらがよろしいですか?どちらがよろしいですか?어느쪽이좋으세요?라는의미인데요.どちら는어느쪽,よろしい는좋다라는말입니다. 그래서どちらがよろしいですか?어느쪽이좋으세요?가되는거죠. 문장이조금길지만반복연습하시면서익힐수있도록합시다. 카운터석하고테이블석어느쪽이좋으세요?카운터석과테이블석이どちらがよろしいですか?네번째표현입니다. 마지막표현은점원이손님에게자리를안내하는표현입니다.こちらへどうぞ。こちらへどうぞ。こちら는이쪽이라는뜻이고요.그다음,나니나니에는어디어디로라는말로
방향을 나타낼 때 쓰는 조사입니다. 이쪽으로 라고 하면 고치라에, 고치라에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넣어서는 오십시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고치라에 넣어서 라고 하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는 뜻이 됩니다. 넣어서는요, 알아두시면 좋은 유용한 표현인데요. 상대방에게 정중히 부탁하거나 무언가를 권유할 때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활용 빈도가 매우 높은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こちらへどうぞ。 오늘 학습한 문장 네 가지 빈칸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십니까?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그렇죠. いらっしゃいませ。何名様ですか? いらっしゃいませ。何名様ですか? 두 번째 표현입니다. 매장에서 드시겠습니까? 포장하시겠습니까? 일본어로는요. 좋습니다. 店内で お召し上がりですか? お持ち帰りですか? 店内で お召し上がりですか? お持ち帰りですか? 세 번째 표현입니다. 카운터석하고 테이블석 어느 쪽이 좋으세요? 어떻게 말하나요? 그렇죠. 카운터석과 테이블석이 どちらが よろしいですか? 카운터석과 테이블석이 どちらが よろしいですか? 마지막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그렇죠. こちらへどうぞ. こちらへどうぞ. よくできました. 마지막 코너는 미리센세의 꿀팁, 알아두면 좋은 일본 문화입니다. 미리센세의 일곱 번째 꿀팁은 바로 일본의 이색 문화 중 하나인 패밀리 레스토랑 문화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일본어로 파미리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패밀리와 레스토랑의 일본식 합성어로 파미레스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대중식당으로 메뉴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카페와 양식당을 합쳐놓은 이미지에 가까운데요.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분들이 많은 게 한국이라면 일본에서는 대개 그 역할을 패밀리 레스토랑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4시간으로 영업하는 곳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찾는 곳입니다. 일본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패밀리 레스토랑 문화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미리센세의 꿀팁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마타 하시다.